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비입니다. 오늘은 설빙, 벚꽃 빙수 나왔다 그래서 요거 포장해 와봤어요. 복숭아, 요거트, 치즈케이크, 복숭아 소스가 들어있대요.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저 설빙에서 포장은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고 지금 조금 밝기를 좀 낮췄는데도 이런데 여기 이게 솜사탕이거든요? 요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위에 요렇게 벚꽃인데 솔직히 벚꽃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식품업계가 벚꽃에 집착하는 게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벚꽃 맛은 맛없는데 벚꽃이라고 하고 복숭아 맛을 넣었나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복숭아는 녹을까봐 따로 포장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솜사탕이 올라가고 복숭아 소스 두 개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있네요. 이거 일단 까놓고 원래 솜사탕을 다 먹고 여기 안에 복숭아랑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얘는 흔히 먹어보는 음료수 맛이에요. 어우 완전 복숭아 맛. 복숭아지. 솜사탕. 머랭쿠키 같아. 솜사탕을 먼저 다 걷어먹는 건가? 생각보다 솜사탕을 되게 많이 주시네. 이거 안에 하얘서 다 보이지도 않는구나. 안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빙수 시럽이 뿌려져 있어요. 시럽도 분홍색? 노란색 뿌려져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코코넛이래. 복숭아 부을게요. 요렇습니다. 비주얼은 되게 이뻐요. 근데 솜사탕이 솔직히 막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솜사탕을 따로 드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부셔 넣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 그래서 오, 빙수는 완전 눈꽃 빙수. 설빙 포장해도 눈꽃처럼 이렇게 오네요. 녹아서 막 얼음같이 올 줄 알았어. 아직 이쪽은 씹으면 안 되는데. 짠다. 오, 아이스크림은 일단 요거트 연유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 그 설빙 과일 빙수 시리즈에 들어가는 되게 우유맛 나는 연유거든요? 복숭아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복숭아 설빙 먹어봤었어요 제가. 복숭아 설빙보다 훨씬 나은데? 이제 이거 빙수, 시럽, 복숭아, 솜사탕. 완전 괜찮은데? 이거 솜사탕 잘라가지고 조금 뭉쳐서 이렇게 같이 드세요. 솜사탕이 끈적해지면서 달고 되게 좋다. 복숭아 시럽도 되게 잘 어울려요. 안을 파보면 치즈케이크 있다는데 이거 치즈케이크인가? 복숭아네. 안에도 요 빨간 복숭아 시럽이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솜사탕이랑 같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잘 어울리고 복숭아 시럽, 복숭아 칩 이게 솔직히 이게 통조림 복숭아인지 그냥 복숭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복숭아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까진 아니어서 근데 통조림이라고 해도 되게 싱싱한 것 같고 그냥 복숭아를 절여놓은 거? 라고 해도 믿겠어요.
달다, 되게 달다, 근데. 시럽 뿌리면서 할 말은 아니었다. 벚꽃이라는 그 시즌 타겟도 잘 맞춘 것 같고, 무엇보다 벚꽃인데, 그 인공향 같은 그런 무슨 이상한 화장품 맛이 안 나서 더 좋아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맛도 괜찮다. 저는 이 자체로도 좋은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는 약간 제가 치즈케이크를 좋아해서 저는 맛있게 먹는데, 이 자체가 되게 상큼상큼한 과일에다가 달달한 우유 맛이 나는 그런 지금 빙수잖아요. 거기에 솜사탕이 더해져서 되게 많이 단데 되게 달아졌는데, 치즈케이크까지 있으니까 약간 느끼한 맛이 추가되면서 조금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치즈케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버전이 더 좋기는 합니다. 와, 봄이다, 봄. 그렇지, 이거지. 아, 이게 벚꽃이지. 가격은 11,900원이었어요. 가격은 조금 셉니다. 밑에 시럽 녹은 부분 진짜 짱이다.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조금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단 걸 너무 좋아해서. 무슨 느낌이냐면 벚꽃 모양을 한 복숭아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아요. 복숭아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설빙은 점바점이 좀 심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요번 지점은 여기에 꽉 채워서 복숭아를 담아주셨어요. 메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설빙은 열일해. 진짜 열일해. 잘한다. 아, 일 잘해. 빙수도 잘해. 복숭아도 이렇게 맛있는데. 파인애플 빙수도 내줬으면 좋겠다. 파인애플 빙수 있나? 여름에 알로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파인애플 빙수 해도 잘 될 것 같아. 파인애플이랑 코코넛에서 약간 피나콜라타 빙수 이런 거. 설빙은 저를 아이디어 팀에 채용해 주십시오. 들고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끝.